와, 귀엽다. 와.
그걸 안 했으면 제가 진짜 기록 들어갈 수 있어요. 자, 봅시다.
시작할 때 인연이 있어가지고 저희 첫 앨범을 같이 이뤄주니까 네, 마크와의 순간을 자, 마크나 장경민 6월 22일 아, 근데 저는 48자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서 아, 이런 데이터도 있구나 신기했어요. 경민님을 보면서 어떻게 나인지 보겠습니다. 뭐 여기까지는 보편적이에요. 예술적 독창성이 뛰어나고 그냥 음악 그러니까 음악을 느끼겠죠. 그렇죠. 네. 근데 이 부분 미남 미녀가 많고 그런 거 어때요? 근데 거기에 너무 정확하게 성격은 까칠하다 그런 거 어때요? 네. 근데 제가 마키나의 팬이니까 까칠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지 않고 세심하다 네. 인형님 네. 어느 정도로 세심하죠? 성수하다 제가 이 친구랑 한번 수상한 친구 왜냐면 어떻게든 지내겠다고 친구가 그 정도로 저를 다 챙기고 그 정도로 세심하다 여기 보면 너무 재밌는 게 16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경민님의 키워드는 인기입니다. 인기. 30살, 30살까지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인기 나시지? 그런 거. 선생님은 이제 5살 연하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 인기를 받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48자 데이터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 친구가 경민님이 언제 인생이 10년에 한 번씩 바뀐단 말인데 그 계기가 되는 해가 어딘지 알 수 있거든요. 그게 숫자 2가 들어가는 해거든요. 2012년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? 2012년에 저 처음 기타 잡고 밴드로 들어갔어요. 그때 밴드 음악에 빠져가지고 그 전에는 음악을 많이 몰랐다가 밴드 음악 빠져서 오빠가 이거 하고 싶다 그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. 2012년 그때만의 데이터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 여러분들과 혹시 서울이 민영님 민영님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열심히 한다 습기가 없지만 열심히 한다 습기가 없어요 지금 사실 제가 부탁으로 하고 여러분 나가면 엄청난 공격이 되는데 마음속에서 엄청난 공격이 되는 걸 떨리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 2011년에 10년이 이렇게 바뀐다고 나왔는데 네. 이 사람은 화를 내상 되면 연락이 끊고
인간 관계를 정리하는 아이고 아프나는 이렇게 안 되게 당장 가려 마지막으로 우리 언니 꽃님은 되게 재밌는 키워드가 1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글 쓰는 신동? 글 쓰는 때 얘기가 있더라고요. 아오.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 걸 증명이 안 되니까 이게 좀 맞는 거 아니에요? 옛날에 논술학원 다니면서 논술학원 수학원이었어요. 네, 초등학교 때 이제 대학대학을 가고 있었어요. 아니 이제 제가 그것까지 아니 진짜로 대표님이 생각하고 우승까지 입었어요. 네. 선생님 말로 나한테 함께 떨어질까 했는데 네. 그냥 떨어질 것 같아요. 대략 이런 캐릭터의 분들이고 제가 제일 좀 재밌게 봤던 거는 48자가 아니고 별자리로 갑니다. 별자리로 가면 별자리가 이제 양자리부터 시작해서 물고기 자리 끝나는데 대략 이 친구들이 어떤 나이대에 성격을 갖고 있는지가 나와요. 홍님은 사수자리 사수자리라서 40살에서 45살에서 중년 기모 그리고 오인상님 이상님도 사수자리죠. 네 사수자리는 45살이죠. 그러니까 40대가 아니고 아이의 성격으로 평생이 살아남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민영님. 네. 민영님은 정갈자리는 비슷한 맞춰져서 35에서 40자리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35살 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나쁘나 궁합이 좋은지 별자리를 분석한 거 알아요. 우리 경민님 몇 살일 것 같아요? 15살! 네, 15살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성공할 때 경민님이 저에서 가야 되구나 라고 했던데 경민님은 평생 사춘기 소년 17살 17살의 경민이를 우리 세 사람이 열심히 맞춰서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맞지? 아프나 엄청난 팬들로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. 이 옷을 쇼페이지하고 있으니까 6년 전 팬들로서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